안녕하세요. 키아입니다. 이것은 펜입니다. 이 펜으로 오늘의 뼈대를 그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만들 것은 소닉 시리즈에 나오는 메필레스입니다. 이 캐릭터의 등장은 2006년에 나왔지만 조금 있으면 할로윈도 다가오고 유튜브에 창작 영상이 없는 관계로 좀 더 도전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사를 테이프에 잘 고정해서 붙여주기로 합니다. 뼈대 완성. 이것은 호일입니다. 호일은 음식만 포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피규어를 만들 때도 사용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점토양을 줄여줘서 돈을 아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딱히 이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점토를 만들 때 유용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뼈대에 점토를 끼워서 붙여줍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내줍니다. 겹치는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줍니다. 간혹 손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땐 도구를 써줍니다. 팔이 굉장히 짧다고 느껴지실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호일 하나 가져와서 구겨줍니다. 그런데 다시 펼쳐야 하니 너무 구기면 안됩니다. 이걸로 표면에 무늬를 찍어줍니다. 자유분방하게 찍어줍니다. 이런 느낌이 나게 찍어주면 됩니다. 소닉 캐릭터들은 디자인이 한결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가시를 표현해줍니다. 미리 만들어둔 가시와 사이즈를 맞춰봅니다. 큰 거 두 개, 작은 거 한 개 만들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굳히기 전에 무늬를 찍어줘야 합니다. 다 만들었으면 오븐에 구워줍니다. 뜨거우니 조심히 들고 옵니다. 그리고 조심히 떼어내줍니다. 다행히 깨진 거 없이 구워졌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만들었던 가시에 또 뭔가를 붙여줘야 합니다. 오일을 발라주고 붙여줍니다. 이번 캐릭터의 디자인은 컨셉이 돌에 박힌 그런 느낌이라서 이걸 만드실 생각이라면 말리고 저처럼 쉬는 날은 반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점점 저 자신이 성장하는 기분이 듭니다. 빨리 얻는 건 빨리 잊는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방금 생각난 말입니다. 이것은 스컬피 본드입니다. 그냥 오븐에 굽는 접착제입니다. 조금씩 짜줍니다. 열심히 만든 가시를 붙여줍니다. 멘탈을 붙잡고 확실히 붙여줍니다. 저는 이 접합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점토를 붙여줄 겁니다. 뭔가 기묘하지만 채색을 할 거니 상관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울퉁불퉁한 골반을 표현해 줄 겁니다. 점토를 조금씩 붙여줍니다. 원래 이 작업을 오븐에 굽기 전에 해뒀어야 했는데 귀찮았던 건 절대 아니고 손으로 계속 들고 작업하기 때문에 모양이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선호합니다. 벌써 골반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울퉁불퉁한 팔을 표현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깜빡해서 뒤늦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점토를 조금씩 붙여가며 작업해 줍니다. 영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제가 과소평가했습니다. 다음에 미리 만들어서 팔을 붙여야지. 어찌어찌 하다보면 팔이 완성됩니다. 이제 몸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다리 만들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한 거지? 이게 다리가 맞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정해진 것 없이 느낌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붙이고 문질르고 붙이고 문질러주고 잘라내고를 반복해줍니다.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줍니다. 이제 확실히 오븐에 구워줍니다. 이제 머리를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이번에도 호일을 활용해줍니다. 점토를 만두 싸듯이 감싸줍니다. 원형의 점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으로 입을 만들어줍니다. 점토를 가져다 붙여주고 넘치는 부분을 잘라내어줍니다. 스무스하게 문질러줍니다. 이 상태로 오븐에 한번 구워줍니다. 달걀 같은 머리에 이제 눈을 붙여줄 차례입니다. 점토를 길게 늘려서 붙여줍니다. 눈매를 만든 뒤 뚜껑을 덮어줘야 합니다. 뭔가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눈이 완성되었으니 뒤에 점토를 붙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머리에 붙일 가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 개 만들어줍니다. 여섯 개 만들면 됩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붙여줍니다. 여기서 부피를 늘려줘야 하기에 점토를 붙여줍니다. 다 붙였다면 문질러서 스무스하게 만들어줍니다. 눈뼈 부분을 표현해주기 위해 점토를 붙여줍니다. 손으로 문지르는 것은 한계가 있기에 도구를 사용해줍니다. 도구는 정말 다양한데 저는 그래도 손으로 느끼는 감촉으로 만드는 걸 선호합니다. 핀바이스로 구멍을 뚫어줍니다. 한번 결합해봅니다. 다행히 잘 연결됩니다. 이번에도 호일을 마구마구 사용해줍니다. 질감 표현이 마음에 듭니다. 마무리로 오일을 발라줍니다. 하지만 아직 머리가 끝이 아닙니다. 등에 붙였던 가시처럼 머리가시도 표현해줘야 합니다. 여기서도 점토를 붙이고 자르고 분지르기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붙이다 보니 무슨 상어 지느러미 같기도 하고 무슨 해산물 느낌도 납니다. 눈뼈 끝에도 붙여줍니다. 눈으로 붙이니 확실히 빌런 느낌이 나네요. 가위로 끝을 잘라내줍니다. 이번에도 오일을 발라주고 호일로 찍어줍니다. 다음은 귀를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실리콘 붓으로 찍어서 모양을 내줍니다. 귀를 붙여줍니다. 반대쪽 귀도 붙여줍니다. 귀끝도 붙여줍니다. 붙일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면 이제 끝이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팔 부분을 완성시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창작의 고통을 느끼는 중입니다. 드디어 머리 조형 완성. 대망의 마무리 조형입니다. 메필레스의 팔을 따로 만드는 이유는 캐릭터를 보면 팔이 분리되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 손가락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줍니다.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만들다 보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줍니다. 손바닥을 표현해줍니다. 엄지손가락은 따로 만들어서 붙여줍니다. 다음은 손목 부분을 표현해주겠습니다. 일단 붙여주고 도구를 활용해서 연결시켜줍니다. 손 만들기 1차 작업이 끝났다면 오븐에 구워줍니다. 2차 작업으로 점토를 덧붙여줍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잘라내줍니다. 손목 부분은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겠습니다. 모양을 불규칙적인 불꽃 모양을 여러 개 붙여주면 끝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잘라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진짜 끝입니다. 이제 채색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옥상으로 올라가 서페이서를 뿌려줍니다. 구석구석 잘 뿌려줍니다. 이렇게 뿌리고 1시간 정도 말려줍니다. 이제부터 채색 영상이라 더빙은 따로 넣지 않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합니다.
이제 채색이 끝났습니다. 마무리로 무광 마감제를 뿌려줍니다. 고점도 UV 레진과 UV 램프를 준비합니다. 이쑤시개에 레진을 묻혀준 뒤 UV 램프를 5분가량 쐬줍니다. 그럼 이런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칠한 뒤 유광 바니쉬로 주변부를 발라줍니다. 이것은 양모입니다. 여기 가슴에 털을 붙여줄 겁니다. 적당한 길이로 잘라주고 만능염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한땀 한땀 장인정신을 담아서 붙여줍니다. 사실은 그냥 발라서 붙여줬습니다. 적당한 길을 잘라서 숟가위로 따듬어줍니다. 이것은 헤어용 왁스입니다. 내가 만들기에 왁스를 쓸 줄이야. 소량의 왁스를 덜어서 손가락에 문질러줍니다. 전체적으로 털어줍니다. 디테일한 손질도 해줍니다. 이제 디오라마를 만들 차례입니다. 적당한 그릇에 랩을 씌우고 그 안에 칼라클레이를 채워넣습니다. 하루 정도 말려줍니다. 이것은 글루건입니다. 팔과 팔 사이에 투명한 부분을 붙여주기 위해서 이걸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붙이고 나니 점점 불투명해지더군요. 큰 의미는 없었지만 어쨌든 붙였습니다. 디오라마를 연결하고 글루건으로 고정을 시켜줍니다. 디오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칼라클레이를 섞어줍니다. 어느 정도 굳어진 칼라클레이에 파스텔로 문질러줍니다. 그래도 손맛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만들어진 몸과 머리를 연결해줍니다. 매필레스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케아트 키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